자, 2022년 8월 30일 여기는 유성구 신동의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주동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카니발 생산이 상당히 더딘데요. 아트온에서는 이렇게 선주문 차량들을 입고가 되어 있어서 계약 주시면은 마무리까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온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조금씩 오이는데 비가 올 때는 그래도 깨끗하죠. 바깥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는데 오늘의 주제는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출고가 하는데 순정이라고 하는 하이리무진보다 금액이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췄다라는 영상입니다. 즉 본 차량은 튜닝비 포함 6,400,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기준 아마도 6,400이 훨씬 더 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심표현님. 부족한 것이 없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날렵하죠. 앞쪽에 정말 정말 날렵합니다. 끊김없이. 그리고 후석 쪽에 보조 제동등도 예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재질이 GFRP고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확실합니다. 즉 모니터 부분에 온도가 8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단열 확실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비반사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래도 외장 쪽에는 뭐 특별히 더 할 게 없죠. 심표는 전후 뭐 바디킷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이렇게 상당히 예쁩니다. 자,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췄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 쪽. 자, 오픈했습니다. 1열 쪽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실내 컬러가 뭐죠, 심표님? 세대 브라운. 그렇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단지 코튼 베이지 한 컬러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그리고 이렇게 세드 브라운 컬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정 시트 그 상태죠. 대부분 사람들이 리무진 시트도 많이 하지만 아톤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순정 시트도 나파 가죽이라면서요. 그죠? 맞아요. 예,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목 쿠션만 있어도 상당히 편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조수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자, 바닥 쪽도 사실은 베이스 작업은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순정 카페 상대. 물론 뭐 손님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라인매트 체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네요. 세들 브라운과 너무 잘 어울려요. 자, 1열 쪽에 물론 냉온 커블더는 빠졌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사이드 스텝과 냉온 커블더가 7인승 같은 경우에 130만 원에 넘습니다. 맞아요. 네, 뭐 선택 자유죠. 네, 마찬가지 아톤에서도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냉온 커블더 원하시면 장착할 수가 있는 1열 쪽 모습 비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 차량은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가솔린 7인승 2023년형이죠. 맞죠? 맞아요. 네, 완전 풀옵션. 선루프만 빼고, 왜? 선루프는 루프를 절결해야 되니까요. 비가 오는 관계로 닫고. 자, 2열 쪽 오픈했습니다. 2열 쪽은 7인승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릴렉션 시트. 자, 2열 쪽에 사이드스텝 위에 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순정 상태입니다. 예, 순정 상태. 매일 요트 바닥만 강조를 했는데 뭐 요트 바닥 안 깔아도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표님? 뭐 헌법에 나와 있어 뭐 2열에 바닥을 깔아야 된다, 전체 바닥을 깔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예, 사용자의 용도, 사용자의 취향, 사용자의 경제적인 요건에 따라서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안 깔았어도 기존의 순정 매트를 깔아도 됩니다. 제가 혹시 비가 오는 관계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뭐 운동화는 젖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이렇게 2열에 앉아봤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를 하고 있죠. 제 키가 173. 그렇죠, 173cm인데 뭐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7인승의 승차시, 즉 이렇게 2열의 승차시에는 3열에도 승차할 수 있다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조수석 쪽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릴렉션 시트. 현재 릴렉션 모드를 해놓은 상태고요.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정말 편하다. 이 모드 정말 이 자리에 앉으면은 미안해질 정도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릴렉션 시트는 원터치로 한 방에 짝 하면은 다시 원래 승차 모드로 바뀐다는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커튼이 순정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주름식으로 되어 있죠, 심표님. 맞아요. 네, 이렇게 아무리 열려고 해도 이만큼 가려진다는 사실. 자, 아트온에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도 있어요. 단열 효과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확실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네요. 자, 그리고 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천정 구조가 정말이지 순정 하이리무진과 뭐 기능, 뭐 디자인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은 뭐 워낙 취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심피디님. 네. 네. 펠리스에도 네 개의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뭐 여름에 아주 많이 강조를 했고요. 확산형, 즉 직풍이 싫으면 확산형으로 쓸 수가 있죠. 일반 차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직풍만 됩니다. 하지만 글로벤 하이 하이리무진은 확산형, 직풍 모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천장이 전체적으로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행시에 잡소리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 즉 앰비언트 조명도 거의 이제는 이제 하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AS가 없어야 된다는 거 맞죠, 심피디님? 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물론 AS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트원에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죠? 모니터요? 그렇죠. 모니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멋집니다. 즉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본 버튼만 누르면은 모니터 작동을 할 수가 있고, 후석에서는 커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앞쪽에서는 터치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앞과 뒤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 시대, 유튜브, 넷플릭스가 한참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모니터가 없으면, 즉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개방감도 있지만 이렇게 모니터, 하지만 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29인치 대형 화면, 게다가 본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3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지난번 여기 안 비쳤어, 심피디님 잘 비춰야 돼. 자체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에 웰컴 등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 번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할 만합니다. 뭐 부족한 거 없는데, 값이 쌀 이유가 없는데, 그죠? 자, 이렇게 7인승의 리무진의 릴렉션 시트, 그리고 상부 쪽 한번 살펴봤고요. 후석 쪽에서도 뭔가 살펴봐야죠. 후석으로 가시죠. 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후석 쪽에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 쪽에 아톤의 자랑이죠. 뭐죠? 보조 브레이크. 그렇죠. 보조 제동 등이 이렇게 라운드가 있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즉 아래쪽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듯이 같이 밸런스가 하늘에서 보면 더 예뻐요. 네. 그리고 솔라가드 썬팅, 그리고 카니발 마크,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있는 7인승 리무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 쪽 비춰보겠습니다. 번호판 안 나왔지? 네. 자, 후석 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운전석 뒤쪽에는 승차모드, 그리고 뒤쪽에는 역시 3열의 6대4 싱킹 분할 시트의 승차모드,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는 릴렉션 모드를 할 수 있는 레일 쪽으로 시트가 완전히 다 빠진 상태죠. 그리고 현재 작은 쪽은 접어놓은 상태고요. 자, 이것도 펼칠 수가 있는데 펼치면은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심지어는. 상부 쪽 붙여주시죠. 상부 쪽 역시 아트원의 자랑이죠. 자, 3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대형 화면이기 때문에 정말 화질도 좋아요, 심피디님. 맞아요. 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장거리 운행 시 지루하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은 안 돼요. 서운해요. 서운해요. 자, 그리고 역시 커튼도, 자,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그렇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또 역시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만큼은 가려요. 네. 그럼 후속 시야 확보가 안 되겠죠? 예, 네, 완벽 개방, 완벽 차단. 더불어 뭐죠? LED. 캠핑 등이라고 할까? 뭐 트렁크 LED라고 할까요? 이렇게 끌 수도 있고, 키면은 야간에 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저렴할 이유가 없는데도 저렴해요. 본 차량 현재 바닥만 안 깔렸지 뭐 목 쿠션, 사이드스텝, 썬팅. 맞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까지 모두 되어 있는데 딱 6,400만 원. 더 이상 할인해 주고 싶어도 할인해 줄 게 없어요. 더불어 아트원은 이렇게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약을 해도 추석 전에는 못 드립니다, 솔직히. 왜냐? 이미 나갈 차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계약 주시면 추석 후에 바로 또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차들이 현재 신동 제조동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물론 지붕 절개 안 한 상태고요. 왜냐? 아트원은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놓으면 다 뜯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지붕 설계를 해놓지 않은 대기 차량들도 있다는 것. 즉 빠른 출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덧붙입니다. 왜?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인 7인승 가솔린 계약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개월 걸리나. 더불어 사용자가 원하는 실내 다양한 튜닝들이 있죠. 아트원에서는 정말 다양해요. 뭐 황제차박 6인승, 황제차박 4인승, 의전용 회전 시트 등등 다양한 튜닝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까지 해도 아마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주시면 힘드네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출고되는 차량 현재 출고 기사분께서 대기 중입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